누구야 너? 내려와. 사지도 치질 테니까 빨리 와. 그만해라, 그만해. 꺼져 빨리. 정은이고요. 제가 10년 전에 신내림을 받았고요. 3, 4년 정도 제자길 가다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다가 제자길 가려고 다시 이제 제자길 가려고 했을 때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한번 찾아뵙자 하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가리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요금을 선택하신 그럼 이유는 뭐예요? 따뜻함? 그냥 엄마 같다는? 예, 포근함? 제 마음을 알아준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것만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제자가 맞냐? 아니냐? 그게 이제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맞다고 하셨어요. 그거를 구력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신당을 못 받고 내기를 그걸 다 내려놓고 다시 받는다는 게 네. 그게 뭐 쉬운 일인가요? 아니면 쉽지는 않아요. 예, 저도 다시 받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 순간에서도 3년 동안도 답을 찾지 못했었어요. 예, 답답함? 내가 제자가 맞나? 그러면서 10년 세월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놓진 않았어요. 예, 네, 놓고 싶진 않았어요. 어떤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선생님처럼 온화하고 따뜻한 제자. 그런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읽어봐. 자, 이거는 우리가 불사단지 신주단지입니다. 이 본 대주 가정의 명주시는 할머니, 복주시는 할머니, 자손점지했던 삼신 할머니. 동참을 하시고 이제 제자한테는 불림 칠성에 재성임 천신령님들 동참하시라고 만드는 신주 단지. 자, 여기 잡아봐. 여기 눌러.
하나님 이시가자 박시명다 예. 이정성을 하자 윤시제자 예. 용신들에 계시는 만가몽 신령님 내보시고 예. 윤시제자 몸주대가 이가준 명당을 둘러보니 기가 차고 매가 찬다. 내 이놈 한 게 뭐 있냐? 잘못했어.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귀로 듣고 싶고 손에 잡고 싶고 네. 느낌 주면 신이 계시고 느낌 없으면 신이 안 계시고 그런 마음 끝에 귀신이 와서도 느낌 주니 신이라 모시고 처음이야 길을 잘못 가더라도 가다 보면 바른 길을 찾는 게 제자다. 그렇지요. 인생도 살다 보면 깨우치다 보면 바른 길로 가게 되고 겪어보고 잘못된 줄 아니까 그 길로 안 가려고 노력하는 거다. 네. 신제자라 해서 신만 바로 쓰면 다 되는 줄 알았더냐. 거꾸로 가든 앞으로 가든 제자가 깨우치는 게 없고 예. 신의가 없고 예의가 없는데 신꾼만 하고 없는 돈 빚을 내서라도 예. 신꾼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가도 가도 길이 없네. 응? 네, 잘못했습니다. 아니냐? 왜? 오늘은 이구 끝에 길이 있을 것 같으냐? 인간 욕심이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어떤 신명이 오신들 너가 마음에 들까? 너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그 신도 없을 텐데 신 받고 돈 벌었던 소리 듣고 싶나? 그러면 접어라. 신 받고 1등 제자 되고 싶냐? 잘못했습니다. 응? 그러면 접어라. 제자야. 네.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네. 네가 빌어서 할머니 도술 주세요. 손님 주세요. 영감하게 불려주세요. 백날을 빌어봐도 소용없다. 신은 그래 내 도술 쓰러 가자. 그럼요. 내 연금을 펼치러 가자. 세상 바깥에 떨치자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신이다. 네. 알았느냐? 네. 그래서 개념부터 바꿔라. 네. 이렇게 일러주지 않고는 신명이 들어서도 네. 너희들한테 너희 마음이 떠 있으면 신도 아무리 사정을 시켜도 뜬다. 네. 그래서 오늘날에 이 가정 명당에 이렇게 잠시 잠깐 허주허신에 놀던 거 잠시 물려놓고 어떤 신령님이 들어서서 자 산신님네 전기 받고 천왕의 길문 열어 자 신령님들 차례차례 모셔봅시다. 누가 와서 이렇게 놓으셨는지 장군! 예, 어떤 장군이십니까? 백마 장군! 백마 장군이십니까? 어떤 분이 백마 장군이 되셨어? 외삼촌! 외삼촌이 뭘 해가지고 백마 장군 명패를 받아오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길래 응? 되고 싶지 그치 되고 싶지 되고 싶지 되고 싶었지 배고파서 왔어? 응 배고프면 밥만 먹고 가면 되지. 뭐 백마장군, 천하장군 들은 건 많아가지고. 밥 줬는데 지금까지? 어. 밥 줬어. 밥 줬지. 많이 먹었잖아. 또 줄 거야. 안 줄 거야 이제. 아니야 줄 거야. 안 줘. 눈물이 많아. 네. 내가 그 틈을 타서 들어왔지. 네. 안 나가. 안 나가? 왜 삼촌이 좋게 죽었어? 응? 그치? 가, 너는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오늘. 안 가. 아, 가기 싫어. 나 가자. 풀고 가. 조상이야. 신이 될 수 없다. 그렇지. 갈게. 가. 빨리. 이모, 선녀야? 선녀 되고 싶습니까? 선녀 했지, 그동안. 선녀라 이름 지어주니까. 무슨 선녀 했어? 용궁 선녀야? 물에 빠져갔어? 그렇지. 아파서. 오정육부가 다 녹아내리고. 니 보고 누가 선녀라 돼? 그 이상한 선생이.
아, 그 선생님이 선녀를 해주니까 좋았어? 어, 선생님. 그럼 선녀 좀 하지 그랬니? 헐헐 나가 편하게. 네. 이리 와. 아빠. 안 돼. 이리 와. 어디 누구 아빠야 그게? 누구야 너? 이리 와. 저 다 불태워라. 안 신어. 대가리 깨졌네. 어? 대가리가 깨졌어. 깨졌어. 그치? 어. 잘 치웠어. 어.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오. 제자한테 머리 못 들게 하고 누우면. 뭉카리를 진짜. 그래서 어쩌지? 네가 와서, 응? 네가 와서 그동안 대장질 좀 했니? 많이 했지. 몰라. 나 이게 허주 조상들은 해를 잘 안 끼친다. 몰라. 받기 말지. 아, 몰라. 너는 다 들켰어. 넌 어떻게? 넌 죽어야 되겠네.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가만 있나? 가라 그래. 의심도 하지 못하게. 이거 안 간다. 내가 저러니까. 준명아. 저러니까 안 간다. 있었지? 얘가 가는 척 하는 거야 그냥. 나 우린 다 알아. 네가 안 간다는 거. 사지를 찢어 발려라. 알았지? 네. 동자들아 사지를 찢어 발려. 네. 갈게요. 한번 놀고. 네가 뭔데 놀고 가? 왜? 못 놀면 너는 사지 찌른다. 네. 알았어. 네. 놀아봐. 와. 갔는데. 이리 와. 갔는데. 뭘 가? 이리로 와. 왜 달고 계속 이리 와. 갔는데. 그 다 갔어. 이리 와. 너 나한테 가는 척하고 어? 쇼 할래? 응? 어. 원한 가죠. 건들지 마라. 어. 그 남자 것도 같이 해라. 원한 가족이다. 패밀리. 어, 패밀리. 어. 그래서. 좋아하던데? 좋아하지. 어. 신인 줄 알고. 어. 장군이 오신 줄 알고. 어. 좋아하던데? 주명아? 같이 좋아했잖아. 아닌가 봐. 어. 아니야? 사지를 찢을 테니까 빨리 와봐. 그만해라, 그만해. 꺼져, 빨리. 못돼 자빠지냐. 김희생의 5월 15일 박정은이를 봐라 눈가리로 니가. 응,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니잖아. 내가 아닌데. 파고. 파고 파봐. 파고 파봐. 파? 어, 파봐. 파. 파봐. 파봐. 아! 너무 아! 잘 만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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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아! 좋다,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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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갖고 와. 오늘 이제 내리코 받으신 정은 씨? 잘못되신까지는 아닌데 잘못 모셔 왔죠? 그렇죠. 첫 문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또 바로 잡지 못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 했던 케이스죠. 뭔가 신을 똑바로 찾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은 그런 벼랑 끝에 서 있던 느낌? 허탈해하지 말고. 우리 위 사장이 기가 찰 것이다. 지극정성. 물론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선택도 본인들이 한 거야. 여러 군데를 알아보지 않고 그냥 수술한 거예요. 손을 덥석 잡았다. 세월이 1, 2년 간 게 아니잖아. 많은 세월 동안. 그러면
뭔가에 그게 보상 심리가 됐든 어떤 감정, 인간의 욕심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세월이 그만큼 간 것이고, 그렇게까지 신이 그렇게 하도록 냅뒀을 때는 본인들을 고쳐야 되는 뭔가 또 다른 점이 있지 않았을까, 삶의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며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그걸 억울하다 생각하시면 그게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도 가지 못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아 공부를 했구나, 이런 세계도 이렇구나, 내가 노력하고 뭔가를 알지 못하면 이럴 수 있겠구나, 나는 남한테 그렇지 않기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로 인도해야 되겠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죠. 별이 하나 붙어오지. 예. 그게 별이 붙어오는 거 동자고 선녀라 생각을 하고, 예. 제자라 생각을 해라. 예. 그렇게 항상 같이 다니면서 잠시 빛을 내었다가 또 사라졌다가, 예. 또 빛을 내었다가 사라졌다가, 사라짐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잠시 뒤로 있어서 안 보이는 것뿐이다. 예. 저기 징검다리도 나와서 우리 제자, 우리 자손 걸어올 수 있게, 네. 내 부치 위에 올려놓고 도와줬던 내 새끼야, 도와줄 것이니 그리하라 침착하고, 네. 차례차례 한번 연락합시다. 감히 헤아릴 수는 없는데 믿음을 갖고 오셨던 신이, 네.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그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동안 많은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속에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그냥 내 자신을 탓했던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해서, 그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내려졌던 거, 내려놔지게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참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됐죠? 네. 그냥 본인한테 무릎 꿇으라고, 엎드리라고, 네, 빌라고.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저희 윤명 선생님처럼 마음에 울림이 있는 따뜻한 그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느 제자와 다름없이 열심히 하나씩 따라와야 되겠고, 모르면 가르쳐주고 방법도 일러주고 본인 생각인지 신의 생각인지 다듬어가는 과정이 이제 조금 힘든 숙제가 아닐까, 서로한테 그런 생각이 듭니다.